네, 목포의 오월길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목포여중 3학년 박지원 학생과 함께 목포의 오월길을 탐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를 좀 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5월길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목포여자중학교 재학생 3학년 박지원입니다. 네, 목포에도 예, 5.18과 관련된 것이 많죠. 예, 이번에 목포 5월길 걷기 행사는 어땠습니까? 목포 5월길 답사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더 생동감 있게 현장을 느껴보고 체험해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흔한 역사 프로그램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걸으면서 그런 사적지를 보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떤 느낌이 좀 들었는지 현장을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 보면 그 전에 볼 때하고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맞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듣는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흥미를 느낄 만한 질문과 함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형식의 활동이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요. 네. 네, 말씀대로 직접 눈으로 보며 느끼는 생생함 덕분에 더 인상 깊게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지원 양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이셨던 분이 역사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서 아무래도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역사 시간, 우리 학교에서의 역사 시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먼저 그러면은 광주에도 오월길이 있어요. 예, 있는데 목포의 오월길은 예, 광주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걸었던 오월길은 목포 여중에서 시작하여 목포 근대 역사관 2관, 동아약국예터, 목포 중앙교회예터, 중앙공설시장부터 그리고 목포역 광장을 끝으로 저희는 5월길을 걸었습니다. 네. 장소마다 5.18과 연관이 다 있었을 텐데 네. 걷던 그 장소들을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목포 근대 역사관 2관은 목포 3회역 사령부 함병대가 있었던 곳이었고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체포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한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목포역 광장은 1980년 5월 당시 5.18 목포 민중항쟁의 중심부였고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서 28일 새벽까지 계엄령 철폐,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매일 수차례 집회와 횃불 시위를 벌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원 학생이 이렇게 목포 5월길을 걸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데는 어디였습니까? 저는 안철 약사님과 함께 배운 동아 약국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네. 왠지 모르게 약국과 민주화 운동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약사라는 일을 하시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안철 약사님과 그 터인 동아약국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약사님과 동아약국 터가 네. 가장 인상적으로 남으셨다. 같이 지금 친구들하고 이렇게 5월길을 걸으면서 친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목포에도 네. 이렇게 5.18과 관련된 곳이 있었구나. 5.18은 광주에서만 연관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학생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다들 이제 진행자분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목포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처음 보고 놀랐던 학생들이 꽤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만약에 네. 지금이 80년 5월이고 당시였다면 또 학생이었다면 지원 학생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노력을 사용하여 운동하기보단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주거나 쉼터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시민들에게 학생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보태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그렇게 함께 하다가 다치고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네. 또 뭐 안매장되고 이런 것들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꽤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마음이 있지만 저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무력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력보다는 다친 사람을 조치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뭐 주먹밥부터 헌혈까지 어떻게든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예.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최근에는 이제 그 한 게임에서 5.18과 관련된 왜곡된 예, 게임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곡에 대한 어떤 그런 시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일단 학생회장으로서 5.18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다른 역사적인 날들을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에 진중한 태도로 업로드하고 있고요. 네. 저번 주 토요일 5월 18일 당시에도 짧은 문구를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 목포여중 학생들뿐만은 역사를 폄훼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학생회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게임 개발자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같은 세대일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아직은 이제 저와 아무리 비슷한 또래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 제가 우연한 기회로 그런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목녀중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많이 전파하여 그런 폄훼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잘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골라내는 사람들이 일반 학생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역사 교육이 우리 지원 학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 역사 시간에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주로 배우세요? 5.18 관련된 거는 많이 배웁니까?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2학년은 세계사를 배우고 있고요. 3학년은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데 네.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 지금 근대, 중대 이런 역사를 배우고 있어서 네. 5.18 관련된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5.18 관련 부분이 교과서에 어느 정도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네. 대신 지원 학생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교과서에 네. 보면 5.18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뭐 한 페이지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보통은 이제 5.18이나 뭐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보통은 한 페이지고 많으면 한 장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예, 해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처음인데 예,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훈 학생은 어떤 본인의 어떤 꿈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이 있나요? 저는 전자기기 다루는 것을 좋아해서 기자도 생각해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방송국 작가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활동 테두리 안에서는 아직 정확한 꿈이 없는 만큼 한 가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아유, 똑부러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니구나.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그 지나다니다가 조금 이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보였습니까? 사적지든 어디든? 아니요. 저희는 학생들만 갔던 게 아니라 저희 지도사분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서 저희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딱히 느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예,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